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본캐 바이에른 뮌헨에 새로운 선수를 또 영입을 해봤습니다. 바로 누구냐? FA 고레츠카 6카를 영입을 했고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토티 고레츠카가 있는데 왜 FA 고레츠카를 쓰나요? FA 고레츠카가 고레츠카 중에 골결정력이 제일 높아요. 토티랑도 비교를 해드리면 6카가 530억,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골결이 5가 차이가 나요. 제가 고레츠카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력이 없거든? 근데 요 FA 고레츠카는 골 결정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선하게 FA 고레츠카 6카로 영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FA 고레츠카를 끼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에펜! 오우! 독일의 호랑이! 그렇지! 여기! 그렇지! 가슴 구중 자랑 한번 해주면서! 그렇지! 고레츠카! 너무 싫어요. 뭐야, 이거. 내가 주도해서 뺏는 그림이 없네.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밀린다니까? 손만 좀 풀렸으면 이것보다 더 멋있게, 재밌게 했을 텐데. 오케이, 분하사르! 사디오 마네! 그렇지! 핑크 이어다 이 자식아! 사디오 마네! 그렇지! 마네 뛰어요! 요게 사디오 마네! 퍼스터치! 마니 마니! 요렇게 얘 제트딘 버려야겠다. 고래! 파울이 아니야? 그렇지. 그게 우파메카노 너야. 사디오 마네! 와우! 고레츠카 체감 좋은데. 에펜베르크! 사파리에 암사자가 있다면 독일의 수사자가 있다. 에펜베르, 아웅. 연달아서 피드백은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긴 해요. 여기! 사디오 마네! 컴온! 그렇게 또 본인 공식 경기 하면서 왜 안 풀리는지 그런 거를 또 봐줄 수 있는 거니까. 마네 뛰어요! 마네 뛰어요! 사디오 마네! 야, 마네 오늘 잘하는데? 제트디가 제일 느끼는 편해. 단순하니까. 핑크. 사디오 마네! 이거야. 핑크. 고레츠카 패박 안에서 골 결정력 120 이상을 보여준다. 어때? 고레츠카 마무리 어떠냐고. 키미헤! 여수와! 여수와! 요건 어때요? 야, 실하냐?
채널 그라체이 가져와! 오! 오! 아야야야 아니 간다. 아 이거 진짜 오버 아니냐? 아 만해야 진짜로 열받아요. 아 여기 문화살의 크로스! 시간이야. 키미! 만해! 아씨. 골! 아씨! 아유! 아 이거 오바야! 아 다 샌다 씨. 아니 이걸 씨. 나도 썼는데 얍! 맞추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자! 사디오 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근데 상대가 잘 나왔어. 너무 억까하지 말자. 어, 마네를 너무 미워하지 말어. 오케이. 여수와! 여수와! 아니 수비가 좀 아 난 수비가 왜 이렇게 아쉽냐? 아니 뭐야? 그렇지. 마네. 사디오 마네. 맛있긴 한데? 오케이! 이런 게 너무 싫어. 아니 기껏 다 잘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2차 동작으로 뺏김. 첫 마무리! 도뭉쳐! 그렇지. 예? 고래 축하! 고래 고래? 고래 축하! 뺏어줄만 하지 않나? 아, 제발, 이건 아니야. 어 이거나 상대한테도 사디오 마네가 있네. 오케이 마네. 아 뭔가 수비 라인이 좀 아까 아쉽네요. 아니 왜 이렇게 아쉽지? 스택값 못하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수비력이 좋고 몸싸움도 좋고 한데 왜 이렇게 아쉽냐? 몸싸움 130이 아니야. 아 이게 미넨이 아직 좋은지 잘 모르겠네. 피파 올레인 뽑 키보드 시책 피파하는 상일TV Now 지금 구독하세요.